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일 뭐 시장은 상승을 해서 조금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지만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코스닥은 오늘도 좀 조정을 했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피는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코스닥은 역시 오늘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죠. 자, 대체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계속 코스피를 이끌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계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기관들은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오늘은 그래도 연기금 좀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끌려가는 장세에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대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연일 상승을 급등하려고 전고점을 돌파나가는 멋있는 모습을 직전에 가 있고요. 또 하이닉스 역시도 전고점 직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연일 급등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벌일까요? 그죠? 연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은 3월 들어서 반도체 랜드플래시라든지 그 다음에 MLC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4.5% 3월 말 기준으로 4.5% 정도 상승을 했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분기는 몰라도 2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매수를 볼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종목 점정에 가보면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를 사면 돈이 된다. 오늘은 제 장비주들은 좀 쉬었죠. 유닛 테스트라든지요. 이건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웍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 대한 원익 IPS.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했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 희망이 있고, 더 가능성이 높아서.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으로 어제 제가 한번 사보라 그랬던 종목이 뭐였었죠? J 콘텐트리. 오늘도 반등했죠. 아이고, 오늘 샀으면, 아침에 마이너스에 샀으면 수익이 좀 났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옷장사가 더 멀리 갈 것이다. 주도주로 간다. 자, 정말 무섭죠. 필라 코리아가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상승에 500원 건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또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옷장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조정했죠. 영원무역은 오늘을 좀 반등을 해줬나요? 볼까요? 조금 반등을 해줬죠. 자, 이런 것들을 들고 갔으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세계 인터도 조정받았고 코일피션도 조정받고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 개별 장세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선주가 특별히 오늘 강하게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의 그 매각설 때문에 굉장히 주춤했다가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한진칼 우선주 이런 것들이 촉발하면서 한화 우선주라든지 그죠? 또는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 우선주라든지 우선주 장세를 조금 강력하게 상승을 시켰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갈지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에어 부산이라든지요.
그죠? 오늘은 또 떨어뜨렸네요. 그죠? 아침까지만 해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떨어졌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자금난에 굉장히 아시아나항공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떨어졌군요. 예, 대한항공이 오늘 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한국공항 이렇게 공항들이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뭐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주만 지금 급등했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봄이 됐기 때문에 여행객도 늘어나서 실적은 개선될 거로 보기 때문에 매수했다면 그냥 꾸준히 들고 가셔도 아무 하장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저는 끊임없이 예. 2차전지 배터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을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다시 또 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동안에 외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울러서 자동차들이 좀 나갔죠. 현대 자동차 장비주들 부품주들은 좀 시원반에 대신 현대차가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현대모비스는 더 많이 올라갔죠. 자, 현대모비스는 더 세게 올라갔습니다. 자,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습니다. 상당히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자동차 얘 말고는 자동차 부품들은 사실 잘 가고 있는 것은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신고가 내기 직전에 가 있어서 상당히 뭐 수익을 크게 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얘 말고 뭐 세방전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간대요. 그죠? 꾸준히 나가고 있죠. 상당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장비 부품주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당연히 또 나가야 되는 종목이 그다음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좀 아직까지 예, 어떤 액션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수급에서 그런데 역시 5G의 장비들은 LG유 플러스나 이게 삼통신은 아직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LG유 플러스 잠깐 볼까요? 예, 역시 저점을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예, 많이 떨어뜨렸다. 저점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T인데, KT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삼통신은 오늘도 얘는 떨어뜨렸는데요. 삼통신은 아직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확한 이제, 장비주들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오이솔루션도 오늘은 신고가를 했죠. 자, 그럼 RFSI도, 예, 좀 반등을 해줬나요? 예, RFHS 반등을 조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진 시스템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종목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비코스 이런 것들 그죠? 이거 다 뭐죠?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그 다음에 KM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예, 반도체 저기 5G KM W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G 장비주로다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도 장비가 아직 5G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LG전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5G 스마트폰을 속도 조절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5G 개통을 우리보다 빨리 하려고 서둘러서 우리나라도 서둘렀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가 되기 위해서 서둘러서 개통했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미국이 지금 비상 걸렸죠. 스마트폰이 없는 겁니다. 5G 스마트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G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애플은 지금 비상이 걸렸죠. 따라서 내년에 나올지 후년에 나올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OLED를 갖다가 뭐세 군데를 다 오더를 줬지만 지금 OLED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예, 화웨이까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5G 칩이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에다 요구했는데 5G 칩에 대한 예, 수요가 우리 만들기도 바쁘다. 그럼 미국이 이제 그 5G를 개통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LG전자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갤럭시 S,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그 다음에 폴더블폰이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LG는 어떻게 됐나요? 예. LG는 이번에도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V50 싱크. 예. 이게 이제 5G 스마트폰이고 삼성은 갤 S10 그다음에 아니면 예, 폴더블폰. 이런 것이 예, 둘 다 다 5G로다가 예. 나갈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저기 5G 계통의 하나에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미 제가 옷장 사는 얘기를 했으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이제 2017년 무림 PMP만 빼놓고 종이 목재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은 신대양을 조정했지만 무림도 그죠? 다 이런 거 삼보판지를 보면 어휴 뭐 신고가를 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가고 있죠. 한번 볼까요? 삼보판지 지금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죠. 그죠? 또 역시 테림포장 네. 포장 이런 것들이 아세아 재진가요? 예, 이거는 못 올라갔는데요. 참 이렇게 해서 지금 전고점 다가 있어서 상당히 큰 수익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 팔았나요? 저희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지금 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385%를 냈고요. 신세계인터는 오늘 조정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샀던 것은 주로 뭐냐면 신세계 인터도 샀지만 이제 요즘에 나가는 것은 오늘도 조금 올라갔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엘 패션 역사적 고점을 넘은 거고요. 그죠? 오늘은 조정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것은 영원무역. 오늘은 영원무역은 올라갔고요. 한세실업은 못 올라갔지요. 예. 얘는 쳐다만 보고 여러분 사기 힘들지요. 자. 또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뭐 얘는 많이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사기도 좋은 자리. 한세실업은 이제는 오늘은 얘도 저 신고가를 내놓고 지금 조정받았죠. 자 조정받고 또 나가고 조정받고 또 나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알면 주가는 이렇게 뭐죠? 밀물과 썰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알았을 때 큰 수익을 낸다. 그렇다고 지금 급등하는 쫓아가서 우선주를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매수해서 상승하는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결제 종목들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알려드리면 한국전자금융 그죠?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아울러서 예. 사이버 예, 결제 이런 종목들이 나간 거예요. 강력하게 그죠? 자 이렇게 뭐 따라갈 수 있나요? 자 템플턴은 역시 꾸준히 여기서 매수해주면서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간 게 오늘 또 한네트가 강하게 나갔었는데요. 역시 그죠? 바닥에서 매수하면서 강하게 나갑니다. 저희는 뭐 예, 이런 종목들을 사서 매수해서 갈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 음식료에서 어제 힌트를 줬으니까 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들은 뭐 우리는 사서 그냥 삼양식품을 지금도 예,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죠? 또 올라가고 있죠.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는 거. 무림 PMP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저평가 종목이니까 그죠? 예, 60일 올라타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또 양봉에서 전고점 돌파할 때쯤 한번 또 사보는 전략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가시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뭐죠? 바닥에서 가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뭐 수소차나 그다음에 뭐죠? 전기차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좀 쉬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제약 종목들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유나이티드 제약. 그죠? 예, 상당히 이쁘죠. 예, 그 다음에 대원제약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거 몇년 동안이라 그랬죠? 예, 권리락 그 다음에 배당락을 무려 7년 동안 하면서 주식도 주고 배당도 주고 참 나쁜 종목이 아니죠? 그다음에 반도체 나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제 고영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뭐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사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계속해서 헤매고 있다. 또 아울러 그 제약이 나가니까 이제는 또 대웅제약은 미국 저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보톨륨, 보톡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어서 미국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이 판매 허가가 나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팔아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굉장히 1분기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주가는 더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쳐다만 볼 것인가요? 자, 그래서 또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좋은 종목은 매수해서 강력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상한가 나간다고, 그게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그 쫓아가서 매수하다가 예, 손실 보는 그러한 일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예, 급등 상한가보다는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종목을 샀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나가는 종목들이 열어서 이제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오늘은 결제 종목들이 그래서 급등이 나갔고요. 뭐 저희는 뭐 꾸준히 사갖고 가는 종목, 뭐 그런 건설주는 그렇게 뭐 오늘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림산업 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가장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도 괜찮죠? 아시아나항공은 자금난에 시달려서 예, 지금 뭐 빚이 뭐 당장 갚아야 될 돈이 1조다. 그죠? 여러분이 뭐 투자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예, 뭐 들고 있는 바닥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저 극대 와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기는 저는 뭐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주식까지 모두 인수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통째로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만 인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뭐 7조가 뭐 빚이다. 거기다가 1조가 당장 갚아야 될 돈이다. 제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했던 것은 여기서 떨어질 때 아시아나 쪽 금호그룹 쪽에는 실적이 좀 아니 뭐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 이래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투자를 전부 다 제대로 중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역시 그다음에 제주항공을 많이 사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 잠깐 기업 분석을 해볼까요?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그죠? 부채가 많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자본 잠식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1조가 넘었는데 자본 총계도 지금 1조 931억에 1조 261억에 뭐 당기순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빚 문제도 있고 그런 이자 감당을 하고 있나요? 예. 이자 감당도 아직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내고 이자 감당도 못할 정도로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아시아나항공 갖다 지금 뭐 투자해서 따라가는 매매는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오늘 상한가 간 것이 뭐 롯데지주 우선주, 하나 우선주, SK 네트워크 우선주 뭐 그죠? 부실한 청호컴넷 뭐 CJ시푸드 1 우선주 뭐 이렇게 상한가 나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 덱스터도 상한가 나가고요. 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단기로 오늘 뭐 매수해서 내일 파는 거 정도라면 몰라도, 예, 금호산업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요.
SK에서 그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은 처음부터 매수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히려 통신 5G 통신 장비주들이 오히려 더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죠. 이제 5G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부품이 더 들어가고 또 정통부에서도 역시 지원 사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향을 정해서 자기 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가장 투자 중에서 최고로 나쁜 종목이 뭐냐면, 어떤 분이 AI 뭐 이런 것들 부신 종목에다가 매수하는데 자꾸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물타기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악의 매수 방법 중에 주식 투자의 최악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물타기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이게 쌍바닥이라고 해서 뭐 샀다든지, 그죠? 그런데 이게 쌍바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더 떨어져요. 그러면 쌍바닥이라는 말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떨어지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계를 알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뭐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갈 거다. 자,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바닥 잡고 갈 것이다. 여기 이제 바닥이니까 여기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갈 것이다.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없어서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은 방법은 추세를 차라리 추세선을 그어서 많은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갈 때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서는 정배열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가져가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꾸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때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쌍바닥이라고 샀더니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차라리 그럼 어떻게요?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대부분의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이기는 길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 보면, 우리 아까 이, 뭘 봤었죠? 필라코리아를 봤어도, 야, 좋은 종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을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배열에 샀다 그러면 정배열 갈 때까지 계속까지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로 뭘 하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럼 뭘 해라? 불타기를 해라. 이게 피라미딩이잖아요. 그런데 불타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불타기를 내가 여기서 500만 원 샀습니다. 그럼 추가로 500만 원은 단가가 너무 올라가죠. 그럼 저 정도로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이제 척구병 전략으로 하고, 뭐죠? 제시 리버머가 말하는 30대, 30대, 40을 하면 여러분은 못 견딥니다. 차라리 30대 20대 10이나 30대 15대 15로 낮춰서 해야 여러분이 이걸 이겨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걸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하라. 여러분이 그러면 수많은 종목을 백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잘 자신이 없을 때는 100만 원 갖고 10종목을 어떻게 해요? 5종목만 사서 여러분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거 이기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저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행복 투자하는데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